오늘 할 게임 지하세계에서 애들 찾기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번영, 쥐좀비, 오렌지 이런 여러 애들 있는데 해봅시다. 얘또 업데이트가 됐네. 얘뭐 추가됐나? 이거냐? 아니네. 이런 애들 말고도 프리즈널. 뭔 소린지 모르겠네. 아, 쟤구나. 뭔가 무슨 줄이 있어. 봤는데 저런 게 있었구나. 어이씨, 깜짝이야. 바로 떨어져. 약간, 요런 의견도 있고, 저번에 봤었는데. 일자 S. 근데 이러면은, 아, 요 상태로 다니는 거야? 너는 뭐야? 라바에 있는 점퍼맵 깨라. 라는 말인데, 아, 저거네, 저거. 뭐야, 저건? 에바스? 이거 뭐야, 얘. 에메랄드 좀비. 와, 진짜 저건 너무했다. 근데 이것보다 더 너무한 건 여기, 여기 주변에 있었잖아. 그래, 이거. 기어다니는 좀비. 이게 진짜 어려워. 얘는 어려움도 아니지. 얘는 보이잖아. 그래서 어떻게든 깰수 있는지, 기어다니는 좀비는 아예 안 보여. 휴. 케이브맨은 언제나 동굴에 있다. 대충 이런 말 아닌가? 바이킹 같이 생겼다. 케이브맨이라기보다는. 뭔가 뭐 추가된 게 있나요? 여기 있다, 여기, 이거. 그 외에도 오렌지 이그라이. 얘는 선반이라고 돼 있는데, 이거 선반. 여로.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? 뾰로라고 하면? 뼈에 있는 건 알거든? 상관인데, 그게. 뭘 뜻하는 거지? 그냥 어차피 나 한가린데도 저거 왜 번역이 안 되냐고. 그냥 말하고 싶은 거. 레드고. 아, 저거구나. 너무 단순하게 있는데? 자, 오늘 이렇게 파인더 더 좀비 다 찾아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바이바이.